오늘이 1월 13일이죠. 설날 연휴 기간입니다. 연휴 예고했던 대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코더 리뷰를 진행할 거예요. 코더 리뷰를 진행하기 앞서서 일단 코더의 구성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정했던 대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코딩은 거의 3일 정도 우리 진행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프라이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일요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영어로 좀 적으려고 해요. 왜냐니까 놀랍게도 제 영상을 보는 외국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렵게 보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 조금 낫게 영어로 적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코더 리뷰를 진행을 할 텐데 코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깔끔하게 잘 놓은 것 같아요. 3일 코딩한 것 치고는 동작도 잘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 텐데 스플, 스타트링크 해서 지금 돌려놓고 있어요. 제가 돌려놓은 건데 요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것 같겠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초에 한 번씩 펌프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게 로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 초 지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시간 왼쪽에 시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 업데이트 되는 모듈의 내용도 제가 로깅을 넣어뒀고 그리고 실제 이제 해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시스템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리고 각각의 이 코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코드 리뷰 시간에 코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도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코딩하려고 했는지 또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무엇을 코딩하려고 했을까 하는데 Currency Infra예요. Currency Infra. 크런시 인프라인데 크런시 인프라는 뱅킹은 아니죠.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라 통화 인프라가 주된 초점이었습니다. 화폐 금융 인프라라고 돼 있는데 주는 화폐이고 금융은 화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얘기한 게 없고 코드 내용을 보시면은 주로 뱅킹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화폐 그 자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화폐가 있습니다. 화폐가 여기 어디 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if all the financial sector of our society 우리나라의 모든 파이낸셜 섹터가 만약에 멈춘다면은 stop working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지만 파이낸셜 섹터라고 한다면 센트럴 뱅커, 한국은행도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도 있죠. 그냥 있고 이중 제2금융도 있고 인슈런스 보험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도 있죠. 스탁 컴퍼니 혹은 증권 그래서 스탁 익스체인지 그리고 각종 감독기관 그죠? 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 금융감독원을 영어로 뭐라고 어떻게 적나요? 금융감독원 뭐 증권위원회 이런 각종 기관들이 있고 다음에 국세청도 있고 세무 뭐 회계사 뭐 회계시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몽땅 다 금융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기관과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스탑 워킹이라는 것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even if 멈추더라도 the financial system operates normally
then how to입니다. then how to. to.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100만 인구죠. 100만 명이 일을 멈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금융인프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왜 이런 걸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한국은행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여기 한국은행 내에는 다양한 경제학자들도 있고 관료들도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제일은행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은행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농협도 있네. 시중은행들도 일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어떤 공공기관 감독기관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보험사라든가 혹은 증권사라든가 혹은 거래소라든가 다 일 잘하고 있죠. 여의도 같은 데서 하고 있잖아요. 여의소가 아니라 여의도. 그런데 이걸 왜 자동화하느냐. 왜 자동화. 왜. Why. 그 이유는 우리 팀 주피터의 리얼타임 코리아 첫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뭐냐니까 머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머신에게 맡기자는 거죠. 그죠? Let machine do, do what it can do라 그럴까요? 머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머신에게 맡기고 사람은 머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자는 게 우리 ABC 시스템 혹은 리얼타임 코리아 우리 팀 주피터의 모토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토예요.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모토 지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그죠?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사람이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never let people라 그럴까요? do what machine can do. machine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중에 많은 예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화폐금융인프라이고 우리가 보기에 이 화폐금융인프라 한국에 있는 이러한 은행들이라든가 중앙은행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머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사람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 머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딩한 이유는 실제 머신이 지금 방금 언급했던 그러한 어떤 각종 기관들과 각종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좀 적은 거죠. 몇 가지 이런 데이터 포즈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고장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지 그죠?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데이터 바틀넥 그죠? 100만 명이나 100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때 시스템이 버벅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죠? 그리고 모든 국가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방안과 시큐어 안전한 접속, 웹 접속, 그죠?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사람의 개입 없이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스스로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고 대출 금액을 결정하고 이자 예금 이자율을 결정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커런시였죠. 그리고 커런시는 지금 여기 없다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커런시가 있습니다. 그 커런시가 뭔지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어떤 커런시를 제공해야지 이 커런시를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란 사람들에게 한국 원화를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한국 마치 반대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웨덴이나 스위스의 프랑을 우리 한국에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국경에 제약이 없이 쓸 수 있는 화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형태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수익을 창출해야지 예금 이자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이자율,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개개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지,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 더 또 계속해서 볼까요? 여기 있는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언어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의 어떤 고장나지 않는 시스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두 사람이 은행 업무가 제대로 처리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은행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개개인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A가 B로부터 물건을 샀다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A가 B에게 대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그죠? 그 A와 B 사이에 서로의 신원을 확인할 기술적인 안전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신뢰할 만한 방안. 그죠? 그리고 A가 B에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은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이고,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의 인터페이스가 최대한 단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대비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죠? 특히 레이싱이죠. 레이싱, 프리벤트 레이싱이죠. 프리벤팅 레이싱 컨디션. 레이싱 컨디션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리고 이건 뭐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모든 시민들에게 통일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 등등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매트릭스 통해서 어떤 로드 테스트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로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if 1 million 10 million으로 하죠. 10 million people use the system simultaneously. 동시에 천만 명이 우리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로드,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라든가 데이터 바틀넥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파악하는 방식 등이죠. 데이터 바틀넥하고 그리고 and load to system, load to the system, measure 이거 측정하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천만 명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에서 천만 명이 동시에 우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 중에 일부는 예금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금을 이체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대출을 요청하고 등등 이러한 재반 활동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시스템의 부하와 그리고 병목 현상이 어디서 어떤 모듈, 어떤 펑션에서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과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등등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동그라미가 쳐졌을 때, 그때 이 시스템을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게 우리가 지금 코딩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아니죠. 금토일 3일간 코딩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코딩한 결과가 지금 있고 결과이고 지금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돌려두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24시간 돌려봤습니다. 24시간 더 돌렸죠. 그래서 지금 간단한 테스트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드 테스트는 아니에요. 일단 로드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간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모듈별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코드는 이 영상의 하단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첨부하면은 그 코드 내용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쯤에 진행할 생각이에요. 코드 리뷰. 그래서 코드 내용 중에서 질문상이라든가 좀 뭔가 로직의 이상한 부분이라든가 등등 말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뱅크 모듈 보시 뱅크 모듈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넣었어요. 대차 대조표를 넣은 이유가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죠.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고 자, 요 취지는 그래요. 취지는 이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은 Financial Statement를 하나입니다. 하나의 Financial Statement를 하나의 유저에게 할당하는 겁니다. One Financial Statement per user. 그렇죠. Banking user. 이렇게 해서 이 Financial Statement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기록되면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 위변조 불가 불가하고 자,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니면 기록 불가 기록될 수 없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Financial Statement로 만약 올해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시스템, 이러한 종류의 파이낸셜 재무제표를 구성을 하고 생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많은 것이 자동화됩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증권사 업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거래소라든가 감독위원회 금감이죠 금감이라든가 등등 이 모든 업무가 동시에 자동화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바로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은 차차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러한 종류의 재무제표가 있을 때 이러한 종류의 재무제표가 이 모든 기관들을 자동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은 사실 경제학적인 분야라서 여기서 지금 설명을 계속하기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만들었고 다음에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업데이트하는 모듈들이 여기 펑션들이죠. 펑션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업데이트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달합니다. 누가에게 전달하냐니까 뱅크 모듈에서부터 수풀에게 전달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수풀. 왜 수풀에게 전달하느냐니까 뱅크를 사용하는 이용자, 유저가 예를 들어서 1억 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억 명이 있으면은 그리고 수풀이 1만 개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만 명당 하나의 수풀이잖아요. 인구 그러니까 사용자 1만 명당 수풀 하나씩을 할당을 하여 이 수풀을 통해서 만 명의 사용자들이 각자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상호 연동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가 되시죠? 상호 연동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 연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호 연동, 링킹이라고 그럴까요? 데이터 링킹, 데이터 링킹, 링크를 구성을 하도록 링크, 데이터 링크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저 네트워크라고 그래야 될까요? 데이터 링크 뭐 포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숲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숲풀이에요. 그래서 이 1억 명 중에서 1억 명 중에서 어느 한 명이 자신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위변조하려고 한다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려고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위변조예요. 데이터 포저리. 데이터 포저리를 하는 경우 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한 명이 데이터 포저리를 원할 때는 나머지 9억 9,999만 999명의 데이터를 동시에 위변조해야 됩니다. 포저리. 그래야지 한 명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원 데이터 포저리라고 그럴까요? 원 퍼슨. 한 명의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람들의 데이터를 포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 포즐이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if one user one record라고 그러죠. record pulse fact라고 그러죠. pulse transaction 하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9,999명의 거래가 가짜 거래를 기록해야 돼요.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역시도 같은 종류의 폴스 트랜잭션이라고 그럴까요? 폴스 트랜잭션 should be recorded. I, other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주제입니다. 하나는 이미 기록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이 아닌 데이터를 거래를 기록하는 경우예요. 내가 사지 않은 자동차를 샀다고 한다거나 내가 팔지 않은 집을 팔았다고 한다거나 내가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 그렇게 하려면은 나머지 9억 9,900만 명 아니죠 9,900만 명의 데이터도 똑같이 위조나 변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 수풀입니다. 그런 유저가 있고 뱅크예요. 뱅크는 각각 유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뱅크란 말 하지 말고 유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하고 수풀 1만 개고 수풀은 또 하나의 한 수풀 하나의 한 수풀입니다. 한 수풀 한 개로 취약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취약점이 하나 있죠. 어떤 취약점이 있느냐 하니까 만약에 요 한 수풀이 다운되거나 뭐 폭파되거나 누군가 불을 지른다거나 그러면은 이 1억 명의 데이터 은행 업무가 다 스톱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니까 한 수풀을 있으면서도 없게 만들면 돼요.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한 수풀 얘를 있으면서도 없게 없으면서도 있게끔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수풀 파괴하거나 불을 지르더라도 여전히 한 수풀은 존재하게 돼요. 자, 그 메커니즘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된 것이 이 뱅크이고, 뱅크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글로벌 네임이에요. 글로벌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용자의 아이디는 전 세계의 유일한 고유한 아이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수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뱅크는 반드시 하나의 수풀에 속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지금 하드코딩을 해뒀습니다. 나중에 지금 제주도 수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읍면동이죠. 읍면동마다 혹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마다 하나의 수풀을 하도록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도 또 기회가 되면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시군구가 읍면동이 예를 들어서 5,000개가 있다. 5,000개 있으면은 5,000개의 수풀을 구성하는 거예요. 수풀 5,000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수풀은 하나의 한 수풀 한국이라는 한 수풀로 모이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한 수풀 얘만 깨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동작을 잘 하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깨지거나 고장나거나 해킹되거나 파손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차차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해시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뱅크에서 보시면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래가 발생한 내용을 요 수풀로 보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수풀로 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트 수풀 오픈해시 수풀 오픈해시 이렇게 되잖아요. 요 과정이 요게 뱅크에서 거래가 발생한 내용 그 거래의 해시를 수풀로 보내고 그죠? 그럼 수풀은 유저들부터 해시를 받죠. 해시를 받은 다음에 그 해시를 다시 재차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한 수풀에게 전달을 해요. 한 수풀에게도 전달하고 또한 그렇죠. 한 수풀에 전달하고 그러면 한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한 수풀은 수풀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공해서 또다시 이것을 수풀에게 전달합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까지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해시 체인 각각의 이치 뱅크들이 이치 뱅크 유저입니다. 뱅크 유저이 generate his or her own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send all the hash라고 할까요? all his or her hashes to his 혹은 her own spool 그나 그가 소속된 사용자가 소속된 하나의 수풀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수풀이 꼭 있어요. 그 수풀로 해시를 제공 보내고 그리고 다시 수풀들은 어떻게 하나요? 수풀들은 all the spool send 마찬가지입니다. send their hash
포인트 한스플. 한스플로 보내는 거죠. 그럼 한스플은 다시 해시를 받아서 다시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일단 한스플입니다. 한스플 also generate라 그럴까요? generate is on spool chain. 해시 체인이죠. 해시 체인. 전부 다 해시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뱅크 유저도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스풀도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풀 old spool generate rate 해시 체인 there 해시 체인 and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나요? 나중에 이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각각의 유저들도 자기의 자신의 해시 체인을 구성하고 그 해시 체인을 전부 스풀로 보내주고죠. 자기가 소속된 스풀로 보내게 되고, 스풀은 스풀대로 만 명의 유저로부터 해시를 받아서 자신의 스풀만의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periodically입니다.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해시를 한 스풀로 보내줘요. 전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정 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periodically send sum of. 그렇죠. sum of. 그러니까 유저는 전부 보내죠. 유저는 전부 보내지만 스풀은 일부를 보내도록 구성을 했어요. 한 스풀에게. 그럼 한 스풀은 그 스풀을 받아서 스풀로부터 해시를 받아서 자신의 해시 체인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한 and send back is on 해시 체인 해시 to the spools. 스프레이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메커니까 단순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1억 명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1억 명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1억 명이 이용하면 1억 명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상호 데이터가 연동됩니다. 상호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명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위조나 변조가 있을 수가 없죠. 유일한 방안은 나머지 1억 명이 동시에 위변조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제 되시나요? 자, 요게 오픈해시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오픈해시 지금 장점은 뭐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일반 장점은 블록체인과 달리 블록체인은 상용화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오픈해시는 상용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상용화될 수, 상용 시스템 으로 구현할 수 있죠. 여기 오픈해시의 장점입니다. 블록체인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인데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니까. 단점은 시작할 때부터 최소 천만 명 이상이 1천만 명 이상이 유저로 활동을 해야 활동하는 한도를 활동하는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요구돼. 전제를 필요. 오픈해시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누구예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나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남의 데이터이고, 남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려면 나와 남이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와 남의 숫자가 최소 1천만 명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것이 위변조 불가능한 정도의,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은 위변조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성되고, 제대로 동작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1억 명 이상은 필요하다. 완전히 위변조, 블록체인 수준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 미니멈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How to collect라 그럴까요? collect 100 million users to our system.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런칭하는 거죠. 글로벌 런칭 시스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금융기관에 비해서 너무나 10분의 1 가격, 그죠?
10분의 1 가격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educe라 그럴까요? decrease라 그럴까요? reduce the price of a financial product to one-tenth of a current one. 기존의 금융상품들의 가격의 10분의 1. 그러니까 금융상품의 가격이랑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금융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금융상품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기존의 은행들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그리고 예금 이자를 기존의 은행보다 10배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of loan interest. interest를 제공하고, 그 만데 10 times of deposit interest. deposit interest. 요렇게 구성하면 돼요. 예금 이자는 10배, 대출 이자는 10분의 1. 요렇게 요런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건데, 가능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구성한 이 화폐금융 인프라는 직원과 자산이 없어요. 점포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운영 비용. 그러므로 예대 마진 자체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죠. 예대 마진이 제로가 된다면, 그러면 또한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예대 마진이 제로이고, 그리고 각각의 유저가 제공한 이 정보가 위변조될 수 없는 또 거짓 분식이 불가능한 정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모든 감독기관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증권사라든가 거래소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거래위원회라든가 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감사원이 존재하는 이유, 감사원의 존재 이유, 이유는 일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일을 한다면 감사원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그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코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게 지금 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래가 하나 발생했고, 거래가 발생한 것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끊었다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IX example. 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제가 이 영상 밑에 하단에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코드를 꼼꼼히 보시고 오늘 오후 1시쯤에 요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드 리뷰 진행할 거예요.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타트 링크에서 수풀, 먼저 스타트 링크를 하고 수풀을 구동을 합니다. 수풀을 구동하자마자 뭐가 띵띵띵띵 날아가죠. 한 수풀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수풀과 수풀 간에는 매초, 1초에 한 번, 매초마다 서로 간의 해시를 주고받는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1초에 1회씩 한 수풀과 수풀 간의 데이터, 수풀 간 해시 체인지가 발생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1번입니다. 마이너스 1이 적혀 버렸네. 좀 이따 다시 수정할게요. 그래서 제주도 수풀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면은, 제주도 수풀 방금 잠시 나타났죠. 잠시 나타났습니다. 180번입니다. PID 각각의 PID 그리고 이제 수풀 4명의 사용자, 2명이죠. 슈퍼맨과 제주도라는 2명의 사용자의 뱅크 계정과 투자 계정, 계정이 두 가지예요. 뱅크 계정, 은행 계정과 은행 계정, 그리고 얘는 증권사 계정입니다. 증권 계정, 은행 계정과 증권 계정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뱅크 계정은 뱅크, 증권 계정은 인베스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볼까요? 그래서 뱅크 스타트 링크,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나왔다가 사라졌죠. 한번 만들었으니까 방금은 이미 만들어진 계정이라고 하는 오류가 잠시 전에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보면 요렇게, 이걸 좀 끊어야겠군요.
수풀에서 데이터 보내는 것을 좀 끊어놓겠습니다. 루프를 1초가 아니라 10초 간격으로 소정해 놓을게요. 10초. 그래서 10초 간격을 소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초마다 한 번씩 나타날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뭘 하는가 할 수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자, 첫째, 이제 제주도 숲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딱 나왔죠. 10초 뒤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슈퍼맨과 주피터의 정권 계정을 구성을 합니다. 뭔가가 오류가 떴네요. 지금 슈퍼맨은 만들어졌는데 주피터가 지금 뭔가 오류가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주피터 엥 그러네요. 주피터 계정이 지금 오류가 뜨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수풀 계정 이걸 아예 루프를 차단시켜 놓겠습니다. 차단시켜 놓고 다시 믹스 들어가서 자 예제를 보죠. 들어가서 다시 수풀 컴파일 수풀부터 먼저 볼까요? 제주도 수풀 시작을 했고 하나 나왔죠. 다음에 where is 180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퍼맨의 은행 계정과 정권 계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돼서 나왔죠. 지금 수풀 180번 슈퍼맨의 은행 계정, 슈퍼맨의 정권 계정 두 개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저 주피터의 은행 계정과 정권 계정 나왔죠. 저 주피터의 은행 계정 그리고 주피터의 정권 계정 두 개가 같이 나왔죠. 각기 어디 있는지 보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은행 계정, 슈퍼맨 은행, 슈퍼맨의 정권, 주피터 은행, 주피터 정권이 각기 독립적인 프로세스에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어와 바이어를 주피터로 하고 셀러를 슈퍼맨으로 해서 주피터가 슈퍼맨의 주식 중에 주식을 10주를 구매하는 거래입니다. 요걸 진행을 하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을 했잖아요. 자,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거래 사실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죠? 트랜잭션 컴플리티드 됐잖아요. 자,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기록 두 가지를 합니다.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 1번. 2번. 거래가 발생하면 어떤 거래든 상관없어요. 그 디파짓 뭐 예금을 하는 경우 예금이든 대출이든 혹은 정권 거래든 혹은 나중에 상업적 거래 물건을 사고 팔든 상업 거래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혹은 지하철을 타거나 혹은 시장을 보거나 혹은 뭐 숙박을 하거나 뭐 하여튼 돈이 오가는 모든 거래는 재무제표 당사자의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것이 하나. 이게 첫 번째예요. 기록되고 두 번째는 기록된 것은 모든 기록은 해시 체인으로서 해시 체인. 여기 오프레시. 간단하죠. 요겁니다. 요 시스템입니다. 자, 요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 정도 제 코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코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돕고, 첨부한 코드 밑 하단에 있잖아요. 보시고, 그리고 코드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 지난 3일간, 목요일, 목, 금, 토, 3일, 아니죠. 금, 토, 일, 3일간, 코딩했던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라든가 이런 개념들,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엘릭스 개념이에요. 왜 엘릭스를 썼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부연을 할게요. 엘릭스를 쓴 이유.
공인데 만약에 엘릭스가 아니라 자바나 혹은 C나 C++이나 C#이나 혹은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과연 3일 만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가능할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3일 만에 혼자서 이 정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엘릭스나 스칼라 같은 거. 스칼라 다 좋아요. 스칼라. 뭐 하스켈은 좀 쓰기에 좀 깝깝한 면이 있고 이런 이런 펑셔널을 한 건 프레임워크들이 짧은 시간 내에 소수의 인원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아주 좋은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쓴 거에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 리뷰에 필요한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코드 찬찬히 살펴보시고 오늘 1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고했던 대로 오늘 월요일 1시에 코드 리뷰를 진행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디스코드 채팅창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